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1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후보에 오른 전 부분을 다 석권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이번 빌보드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말 행복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얼쑤 절쑤 풍악을 울려라. 축하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리는 본 시상식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일본 시상식에서 먼저 3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등을 먼저 수상했습니다.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에선 저슨 비버, 위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쳤는데 방탄소년단은 작년 다이너마이트로 음원 판매량에서 강세를 보이며 올해 처음 후보에 올라 수상의 영광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탑 소셜 아티스트 부분은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처음 초청받은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젠 K-POP 스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블랙핑크, 세븐틴 등 다른 K-POP 그룹들과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탑 듀오 그룹 수상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 전설적 하드록 밴드 AC/DC, 미국 팝밴드 마룬5 등 만만치 않은 팀들과 경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상 시상식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 톱셀링송 부분까지 휩쓸며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쟁쟁한 팝스타들과 경쟁을 해도 꿀리지 않는 올 방탄소년단.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너무 예쁘고 똑 부러지는 안현무 씨. 2017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진출했을 때부터 가장 정확하게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간파했던 김용대 음악평론가님의 전문적 해설이 더해져 아침부터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세일링송은 빌보드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확신할 수만은 없었던 부문이었는데 참 대단하다고 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빌보드에서의 첫 버터 무대. 다들 보셨나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들어지게 보여주었죠? 무대 위에서는 세상 상남자, 아기토끼 정국이 잘생긴 얼굴 한번 쓱 확인하고 무대로 올라가는 컷부터 세상 멋짐 예약.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느낌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무대였습니다. 특히 더 멀끔해 보이는 블랙슈트 차림이 너무 어울렸고요. 상당히 활기차고도 다이나믹한 댄스가 역시 BTS구나 감탄사 절로 나오게 하는 멋진 무대였죠. 아, 이런 무대는 진짜 옛날처럼 전세계 셀럽들과 아미들 잔뜩 모아놓고 보여줘야 제맛인데 완벽한 퍼포머의 완벽한 일곱 남자들. 상황상 우리나라에서 펼친 퍼포머였지만 미국 빌보드 무대를 옮겨놓은 듯 빌보드 시상식장 무대와 방탄소년단이 참 찰떡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댄스 팀장님 호비의 센터 퍼포머, 캬, 이 카리스마 어쩔까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밤 8시 엠넷에서 재방송을 한다고 하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따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모두들 방탄소년단과 함께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